안녕하세요. 마케팅 읽어주는 제인의 마케터 제인입니다. 열 번째 책은 초격차입니다. 막 마일제도 좀 격차를 초격차로 벌려보기 위해서 초격차를 꼽아봤는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경영서예요. 뭐 마케팅 책이라기보다는 경영서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책의 알맹이는 딱 시작하면서부터일 것 같은데 저자는 책을 시작하면서 단순한 것에 힘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여기 소개된 대로 삼성전자를 33년 동안 운영하셨던 조직의 리더, 33년간 리더였다라는 건 아니고 삼성전자에 속해서 리더 자리에 오르기까지 33년 근무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잘 몰랐지만 셀러리맨으로 시작해서 정말 조직의 헤더까지 올라간 신화로 회자되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경영 노하우가 담긴 책이라 유의미하게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권우현님이 삼성전자에 근무하실 때 이 단순한 것에 힘이 있다라는 걸 느끼셨다고 하는 게 매일 아침에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never give up, 그리고 큰 목표를 가져라, aim high 이런 메시지를 전 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외친 것이 현실화되는 걸 보는 게 되게 기뻤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침마다 그렇게 전 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라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단순한 메시지를 되게 밀어붙임으로써 현실화했다라는 것은 의미 있는 형태의 메시지 전달인 것 같아요.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실행해 보셨고 경험하셨던 내용들을 책에 담았으니까 좋은 알맹이를 뽑아서 소개해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어요. 이렇게 높은 산은 골이 깊다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고 또한 권우현님이 적자 부서를 많이 맡아봐서 생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시로 드는 게 번데기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비로 되기 전에 뭐 나뭇잎을 많이 먹어서 통통한 번데기가 됐다라고 하면 과연 살아남았을까? 통통한 번데기이기 때문에 나르는 새한테 잡아먹히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마케팅 읽어주는 제인 할 때 보랏빛 소가 온다 라는 이야기에서도 얘기했었고 마케팅 하지 않는 마케터 이야기 할 때도 변화를 잘 캐치하는 것이 우리들의 되게 중대한 미션으로 이해했듯이 중요한 경영서 그리고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도 변화에 대한 대응, 그것이 생존의 법칙이다라는 이야기를 빼놓지 않으시는데 뻔데기 사례에서도 그 의미를 잘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리더로 그 긴 시간 지내셨던 이야기를 풀어내시면서 리더의 삶이라는 게 지위가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책의 구성이 리더, 조직, 전략, 인재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알맹이 또한 네 가지를 그대로 뽑아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맹이 리더입니다. 리더가 본성일까 훈련일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시는데 답은 본성이 3분의 1쯤 되고 3분의 2쯤이 훈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어떤 본성을 타고나야 되냐 라고 하면 그 덕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진솔함, 겸손, 무사욕이에요. 뭐 진솔함과 겸손은 그렇다고 쳐도 무사욕이 어떤 의미냐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절대 부정한 방법이나 편법을 쓰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리더가 그 타고나기를 어떤 식으로 작용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예시들을 거쳐서 결국 궁극적으로 뇌처럼 작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뇌처럼 작용한다라는 게 뭐냐면 외부 지향적으로 일한다라는 건데 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면 드러내놓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뇌가 하는 일을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뭐 손이 어디에 찔려서 피가 나 그러면 피가 지혈될 만큼의 어떤 무언가를 신호를 보내서 작동시키고 이렇게 외부 지향적인 반응을 보냄으로써 우리 몸 전체가 작동하게끔 하잖아요. 리더가 그런 역할을 한다 라고 의견을 펼치세요. 그럼 훈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사실 중요하게 집중해야 되는데 훈련해야 하는 것은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찰력과 결단력은 뭐 우리의
조직의 리더가 의사결정 많이 하게 되니까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하면 리더가 해야 되는 실행력은 다른 사람을 믿고 맡길 때에도 그 믿고 맡기는 것 또한 실행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지속력은 꾸준히 그 앞에 말씀드린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같은 것들을 펼칠 때 한순간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쭉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 가능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리더의 자격이다라는 의견을 펼치시는데요. 이러한 본성에서 세 가지, 훈련으로 갖추어야 되는 네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덕목들이 하나만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갖추어져야지 리더로서의 되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또한 리더의 책임을 얘기할 때 선제적 변화를 얘기하시는데요. 아까 나비 번데기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도 그 변화를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미션이고 그렇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한다, 살아남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리더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캐치하고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내야 하는지를 제시해야 되는 역할자로서 설명하세요. 또한 리더는 길게 보는 사람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 스타벅스 경험 마케팅 할 때도 스타벅스의 리더들을 취재해서 말했었던 그 마케팅 책의 메시지에도 담겨 있었던 것 같거든요. 과거까지 어떤 과업으로 평가하기보다 리더들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따라서 조직의 평가를 받고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이야기 스타벅스에서도 했었는데 여기서도 역시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길게 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간단 명료하게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공유할 때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작은 일 한 거라서 큰 일에 소속되는 일인데도 병렬적으로 내가 한 것들을 열거하게 되기도 하는데 절대로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목표 잡지 말고 아주 간단한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모두가 하나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끌어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또한 제가 이거를 정말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야 되겠다 라고 힌트를 얻은 액션 플랜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 투두 리스트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투두리스트 작성은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투두리스트 쭉 적어놓고 이거는 하고 있고 저거는 한 거고 이건 앞으로 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는 주의를 그렇게 기울여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것을 잘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그 역할은 리더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명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좋은 리더는 똑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똑개가 뭐냐면 똑똑하지만 조금 게을러야 한다라는 준말이에요. 이 표현이 약간 아재 같아서 제가 이 표현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리더는 똑똑해서 자기가 막 다 하려고 하면 사실 조직이 망하는 것 같고요. 조금 게으르게 똑똑한 지혜를 펼침으로써 조직이 움직일 수 있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리더한테 원하는 것은 그 리더 개인이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조직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좀 그 조직의 지혜를 좀 실어서 조직 전체가 변화에 맞서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끄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식을 쌓는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멋있는 문장이 하나 나와요. Brain busy, body easy. 그러니까 머리는 되게 바쁘게 생각을 하고 몸은 좀 그 덜 바쁘게 둠으로써 그 조직 전체가 움직이도록 해야지 리더 혼자서 움직여가지고 무엇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지침서처럼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물론 이분은 삼성전자에 계시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당 100씩하는 작은 회사에서는 똑똑하고 게으르기보다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것도 리더의 역할이다라는 얘기도 또 해주시고요. 책을 쭉 읽다 보면 한국 경영자들한테 좀 잔소리하듯이 그리고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국의 경영자들이 정보에 밝아서 파이널 골에 대한 지나친 환상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뭐 새마을 운동 하던 시대부터 DNA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세계를 정복해보자, 저 멀리 어디까지 가보자, 뭐 숫자로서는 어디까지 찍어보자 이런 파이널 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 어디에 있는지, 지금 우리 어디에 있기 때문에 스타팅 포인트는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잘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파이널 골을 얘기할 수 있는 형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조직의 리더들이 보통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미래를 잘 준비하겠다라는 욕심을 부리는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건 환상이다라고 딱 방점을 찍으세요. 현 시점이 사활의 문제가 달린 건지 아니면 손익의 문제인지 점검해서 선택과 집중하는 형태의 액션 플랜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시고요. 리더 섹션을 읽다 보면 좀 부록처럼 리더는 독서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아까 그게 그 브레인 비지한 형태의 활동 내용인 것 같아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냐면 또 읽기 위해서 어떤 생활 환경을 만드셨냐면 1년에 70에서 100권씩은 꼭 읽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본인이 책을 읽으면서 그 직원과 동료들한테 선물해줬었던 책을 비서분이 좀 취합을 해보니까 몇 권이 나왔냐면 1만 권 정도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1만 권에서 또 놀라움이 끝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받은 책이 100권이 된 사례도 있다고 해요. 어떤 되게 아끼는 동료 혹은 가까이 있는 동료 한 사람한테 100권을 줄 정도로 책을 많이 읽고 그것을 좀 이렇게 전파하는 데 역할을 하셨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책을 읽으실 때 그 분야랑 뭐 그게 상관없이 잡독을 하셨다고 하는데 진화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라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조직의 리더는 결국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머리를 써야 하고 행동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화라는 어떤 주제어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거를 또 조직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셨다는 점이 참 리더답네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두 번째 알맹이는 조직이에요. 조직을 셋업하는 것이 사실 리더 한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인데 리더는 주도적으로 최적의 조직을 셋업하라라는 메시지를 던지세요. 그리고 한 사람이 직접 보고를 받게 되는 최대의 인원은 20명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가이드를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 조직도를 셋업할 때 인물 중심으로 짜지 않는 거를 되게 중요한 미션으로 부여하시는데 인물 중심으로 짜지 않고 역할 중심으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관리에 철저했는지는 123페이지에 삼성 컬처 인덱스를 관리하셨던 경험을 예시로 들어준 것에서 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소개해 드릴게요. 삼성 컬처 인덱스가 뭐냐면 조직도에서 누군가를 배치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우리 지금 조직 문화를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데이터적으로 취합해서 조직의 방향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인덱스 내용이 나는 구체적인 상사의 지시가 없어도 주도적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우리 부서는 근무 시간의 양보다 업무의 질과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나는 우리 부서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의 상사는 내 의견을 존중해준다. 우리 회사의 인사고과는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와 같은 조직 문화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들을 문장으로 정리하고 이 수많은 문장들에 대해서 1에서 5까지 그 조직 전체 인원이 블라인드로 내가 몇 점 체크했는지 모르게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게 취합되면 리더가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끔 작동시킨다라고 하시거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거기까지 갔구나 라고 생각되는 예시가 있는데요. 뭐냐면 사일로처럼 분리된 부서를 파괴하라 라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사일로가 뭐냐면 곡식 등을 저장하는 굴뚝 등의 창고의 의미예요. 저도 조직도 짤 때 이렇게 사일로로 역할이 똑같은 친구들을 이렇게 정렬하는 형태의 조직도를 그려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 역할자들이 자신의 역할에 매몰돼서 그 옆에 사일로에 속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 사실은 조직 전체가 잘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일로를 파괴하라는 건데 파괴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 역할을 하셨었냐면 제품 개발의 왕을 제조의 왕으로 3, 4년 주기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리더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일로에 가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이게 되게 불안정한 구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언제 자신이 어떤 사일로로 갈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옆에 사일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하고 그 예전 사일로에서 경험했었던 경험치를 이제 옮겨진 조직에서 발휘하기도 함으로써 조직 전체가 더 좋아진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시거든요. 또한 이렇게 조직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은 성장하지만 그 한계 앞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조직을 위해서 자기 자리 정리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사일로끼리 이제 전광석화처럼 발령이 나서 옮겨졌을 때 그것은 분명히 내가 넘어가야 되는 한계니까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조직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정리해야 한다라는 좀 냉정한 시선을 조직을 위해서 리더의 역할로서 수행하고 수행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나 싶어요. 조직이라는 게 참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직 전체가 거대하게 다 같이 좀 통일된 생각을 해야 되는 방향성 같은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오퍼레이션 조직에 머무르면 솔루션만 나온다라는 의견인데요. 이게 뭐냐면 당장 눈앞에 닥친 것만 해결하려고 하면 전체가 정말 추격차가 벌어질 정도로 큰 걸음을 가지 못하고 미세하게 한 발 한 발 움직이거나 퇴화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세요. 이런 조직에서는 스타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예시로 피겨계의 김연아 선수를 들거든요. 참 동의하고 안타까운 게 한국 피겨 스케이팅계에서는 사실은 되게 좋은 조직의 그 문화가 구현돼서 잘하는 선수가 이제 배출된 것이 아니고 정말 한 명의 스타가 되게 잘해서 또 눈부신 주목을 받고 이 스타가 이제 성장을 한 거죠. 아무리 김연아 키즈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 김연아 선수가 떠나가고 잔 자리에 한국 피겨계가 성장했느냐라고 하면 저도 아직 물음표인 거예요. 조직의 운영 역시 그렇다라는 예시를 드는 건데 이게 이제 개인의 그 스타 플레이어가 나오게 되면 개인을 발전시키는 솔루션에 머물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일 중독자가 돼서 조직에 기여하는 바가 일정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가 떠나고 나면 사실 조직에 남는 것은 없다라는 조직의 리더로서의 입장이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이 축적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개념적으로 하나의 좀 가슴에 꽂아두어야 될 개념을 들어주시거든요. 이게 시프트 프론트예요. 시프트 프론트가 뭐냐면 우리가 글을 쓸 때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글 쓸 때 수정하려고 하면 쭉 쓰던 것을 레프트, 왼쪽으로 옮겨서 수정하라 라는 형태의 움직임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시프트 프론트, 아예 근본으로 돌아가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또한 의사결정할 때는 대원칙을 세워두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게 참 동감되는 게 성경도 그 십계명이 있잖아요. 백계명이 아니고 십계명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대원칙이 세워져 있어야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고 조직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기업은 곧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삼성종합기술원에 계실 때 연구 방향의 그 결정을 하실 때 의사결정하셨던 대원칙 기준을 세우셨던 것을 예시로 들고 있으세요. 첫 번째, 세상에 유일무이한 연구를 하면 지원한다. 두 번째, 이미 존재하지만 확보하지 못했었던 그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면 지원한다. 세 번째, 기존 기술을 대체할 연구를 하면 지원한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이익에 기여할 수 있으니까 라는 대원칙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했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형태를 심사했을 때 한 달도 안 돼서 어떤 연구는 살아남고 어떤 연구는 뭐 축소시키거나 제거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되고 방향성에 모두 동의했었다라고 하시거든요.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준을 세울 때는 원칙을 꼭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을 운영할 때 돈과 승진, 칭찬의 보상 개념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퍼포먼스, 이익이, 성과가 나는 그 개인한테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근데 조직의 체계 안에서 승진이라는 보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장기적인 조직의 미래를 봤을 때는 좋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 바이 퍼포먼스, 성과를 올렸으면 금전적 보상을 하고 프로모션 바이 포텐셜, 잠재적 가치가,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승진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형태의 보상 가이드를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알맹이는 전략인데요. 전략이라는 것이 사실은 조직마다 굉장히 그 결이 다르고 시시때때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도 달라져서 어떻게 딱 이 책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들이 어떤 전략을 구사할 때 쓸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전략을 세울 때는 이러한 힘을 실어야 되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좀 가지고서 전략을 실행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략 세션에서는 첫 번째로 미래가 판단 기준이다라는 거를 힘차게 말씀하세요. 추격차의 진정한 의미를 좀 파악하면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95페이지에 등장하거든요. 추격차는 단순히 시장의 파워나 상대적 순위를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비교 불가한 절대적 기술을 위한 끊임없는 혁신, 그에 걸맞은 구성원의 격을 의미해야 합니다. 또한 추격차란 규모나 자본에 의해 그 실현 가능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혁신을 향한 리더의 의지, 구성원의 주도적 실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거든요. 현 시점에 머물려 있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가는 메시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심지어 미래에 회복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적자에 또 다른 적자를 더해도 그다지 상관없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들이 전략을 구사할 때 지금 당장의 무언가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 앞으로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되게 힘찬 의지로 일으켜 주심으로써 책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혁신의 의지를 가져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앞서 그 시프트 레프트와 시프트 프론트를 살펴본 바와 같이 혁신은 개선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또 그 혁신한다 라는 격을 어떤 사례에서 발견했는지 좀 충격적으로 고백하시는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이폰 탄생의 시점입니다. 아이폰이 탄생할 때 그 추격차의 저자이신 권호연 삼성전자 당시 회장님이셨겠죠? 어디에 앉아 계셨냐면 그 스티븐 잡스가 브리핑하는 앞자리에 초대받아서 앉아 있었다고 하세요. 왜 초대를 받았냐? 삼성 반도체 개발 당시에 그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접촉이 왔었고 그래서 부품 협약을 함으로써 아이폰의 반도체 부품으로서 삼성전자가 들어간 거죠. 근데 컴퓨터 회사니까 반도체 협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현될지 모르고 신제품 발표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통신과는 전혀 상관도 없었던 애플이라는 회사가 아이폰이라는 그 신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자리에 있었고 그 현장에서 스티븐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기 전까지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격이 벌어지고 어떤 혁신이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충격적인 형태의 혁신의 경험, 그러니까 혁신을 일으키는 경험에 대한 그 고백처럼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처럼 혁신이라는 것은 혁신의 예를 들면서 스티브 잡스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얼마나 대단한 건지처럼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만큼이나 조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판들 뒤집어 엎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인재입니다. 경영 현장에서는 탁월한 인재란 결국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뽑으셨던 인재의 그 선별 기준은 별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을 최고의 인재로 뽑았다라고 하시거든요. 이것은 뭐 특별한, 그러니까 정답인 기준이라기보다 이분이 선택하셨던 관점과 기준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 많은 사람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에 보다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었고 이것은 업무에 대한 태도나 생각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과 의지를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셨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인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특단의 3R, 3R을 실행하셨다고 하는데 재교육, 제거, 교체 이 세 가지를 조직에 도움되는 인재를 좀 출연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조직을 꾸리기 위해서 좀 쓰셨다고 하는 사례들도 나오니까요. 경영서이기 때문에 냉철한 관점도 엿볼 수 있고 조직 운영의 비법이 그런 곳에 있다라는 것도 엿볼 수 있었어요. 인상적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CEO 자리에 오르시고 강연을 많이 다니셨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셀러리맨에서 CEO에 오른 신하처럼 받아들이면서 손을 들어서 막 질문을 했대요. 저도 조직의 CEO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은 권우현님이 이런 질문을 학생에게 되물었다고 해요. 당신은 지금 CEO로 입사하는 게 아니고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어떤 역량을 갖추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조직 전체도 파이널 골에 대한 환상이 있듯이 개인한테도 파이널 골에 대한 환상은 있는데 지금 당장의 현실 위치, 뭐 스타팅 포인트에 대한 그 관찰은 부족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 의지나 혁신 의지 같은 것들은 오히려 부족하기도 한 것 같은데 신입사원은 그 때문에 핵심 역량이 더 중요하다. 모든 것을 잘하는 것보다는 정말 핵심적으로 어떤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욱 요구되는 형태의 잠재력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가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실천력을 권한을 위임할 때도 지속적으로 발휘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조직 전체를 핸들링, 컨트롤,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시를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 지시의 방법이 꼭 필요하다면 명령하지 말고 질문형으로 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질문형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소크라테스형의 대화법을 취하라라고 하시는데 전문가인 직원들한테 지금 이러한 사안이 있고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되겠는데 어떠한 행태를 취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서 그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법은 직원들 스스로 주도적으로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또한 스마트워크 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정시에 퇴근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진지한 메시지를 설파하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조직과 리더 그리고 인재에 걸쳐서 어떠한 전략을 구사할 때 회사 차원에서 백신을 맞는다는 것은 예방을 한다는 것은 미리 사소한 실수를 해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소한 실수를 함으로써 그것을 교훈 삼아 되게 큰 발걸음을 떼는데 활용할 수만 있다면 사실 많은 실수를 거듭 사소하게 해보고 큰 걸음을 떼는 것이 회사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마케터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터이잖아요. 마케팅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넓은 의미의 활동을 칭하는 건데 우리가 마케팅하는 그 행동의 바운더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하면 사실은 경영과 비즈니스에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음악의 아버지가 바흐라면 마케팅 혹은 경영의 아버지는 피터 드러커라고 많이 회자되는데 이 피터 드러커는 영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기업의 존재 이유에 적합치 않으며 고객이 곧 존재 이유다 라고 설파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마케터한테는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주셨어요. 피터 드러커의 일의 철학이라는 책에 보면 마케팅은 비즈니스를 다른 것과 구별짓는 고유한 기능이라고 정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 곧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마케팅 읽어주는 제인에서 경영서를 읽는 것이 되게 유익한 활동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또한 마케팅 관련된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침서나 가이드가 되는 책은 많이 읽어봤지만 경영서를 이렇게 정독해서 열심히 읽어본 적은 좀 낯선 경험이기도 했는데 읽어보니 마치 개선이 아니고 혁신을 하는 것처럼 좀 더 큰 눈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이 되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책으로 추천드립니다.